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보이기 전에, 제가 이제 빨간 주식,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팟캐스트에서도 지금 현재 음성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가 오늘 0.2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0.09%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일부 나타났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라고 봐줘야겠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2,981억, 지금 연속 4일 동안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7월 24일, 27일, 그리고 28일, 29일까지, 오늘까지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연기금은 꾸준한 매도세,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도세, 대부분의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2200포인트 위로는 연기금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가격 권역이라는 거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전기전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에 대한 상승을 상당 부분 노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부분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을 잡는다면 중간에 포지션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8월 달에 있을 이런 옵션 만기를 미리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보겠고요.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는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 외국인들의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개별주가 상당 부분 움직이는 양상이었어요. 개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는 강보합권역에서 마감했고, 대신에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좀 있었거든요. 자, 우선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즌을 필두로 해가 진단키트 관련주 다시 한번 더 순환매에 동참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을 보면서 한국경제TV 방송으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동반을 할수 있는 기업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 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대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인, 그리고 조금은 숨어서 부끄럽게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 환율이 오늘 1192원 92전을 기록하면서 이 1190원대를 유지를 하는 안정권역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협상이 좀더 장기화되고 있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미국 증시에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빠진 것은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니야. 그건 중요하잖아. 결국은 합의가 될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왜?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알았었어. 이미 결과는 저렇게 싸우다가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어. 경기부양책을 쓸 거야.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했다. 수출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IT 부품주 실적 동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는데, 자, 이 말은 뭐냐?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했다. 결국 실적을 지금 이미 발표한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발표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주가 여전히 현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용장고 추이, 신용장고에 대한 변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0일 날, 자, 그러니까 급락하기 전이었죠. 급락하기 전 포인트에 대한 신용보다도 지금 약 더블 이상에 대한 신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한순간에 3월 19일과 급락을 하면서 나왔던 이 기회를, 물론 신용 물량도 크게 줄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용 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대출받아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유입했었다면 지금은 그 부분의 일부가 주식시장에 넘어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비상적으로 신용에 대한 거래가 더 늘어나 보이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부동산에 갈 수 있는 자금들이, 유동자금들이 주식시장 일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용장고가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 자체는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 끝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급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급락은 급등을 부르고 급등은 또 급락을 부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주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를 검색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6월달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정도에 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지금 규모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부분과는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규모가 큰 것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와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분야도 수출 증감률이 상당히 줄었지만 지금 현재 이만큼에 대한 수출 금액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위에 대한 여건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바로 석유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이 되고요. 그 다음이 합성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부분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차가 지금 12만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4만원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39,650원으로 종가가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반등 붙이는 양상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화학주, 지금 화학 제품들이었죠. 그러면 현재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S-OIL 같은 정유업체들도 지금 주가 상당 부분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정유에 대해서는 약 매출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제 마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것이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죠.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케미칼,
아이고, 자, 하나 같은 경우 하나 솔루션이나 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일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확인을 화학 제품 주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화학주들, 그래서 지금 뭐 LG화학, LG화학은 우리 2차전지니까 그건 제외하고 금호석유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제품에 대한 판매가 높아지는 종목분들도 함께 기억을 하면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썩어도 준치라고 어느 정도는 실적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화학 제품 종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기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LOTVACUUM이나 이런 게 오늘 급등 양상을 보였었고요. 자, 소재 관련주 ENF테크놀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 권역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이 뭐 DNF라든지 이런 정도도 오늘 신고가를 한 번 더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장비 중에서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분야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전공정의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포토공정. 자, 두 번째가 식각. 자, 세 번째가 방막입니다. 자, 방막을 다른 말로 증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식각을 우리가 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 외적인 부분 후공정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물결을 타고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후공정 업체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3분기, 4분기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유파프라즈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나오면 신고가 간다 봐야 되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전에 강조해드렸던 것이 우리 FP12 관련주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거 멈추지 않는다고 봐야,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고 봐야겠죠. 또는 인터플렉스, 그 DAP.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시장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AP 같은 경우 오늘 7% 올랐는데 오늘의 상승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보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카메라 모듈, UTG, 그리고 FP12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힌지란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그 힌지 그런 것들은 딴 데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부분으로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캠시스 그리고 코롬 글로벌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캠시스, 코롬 글로벌 그리고 윈팩 세 가지 종목인데, 자,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갤럭시 노트라든지 또는 지금 폴더블 2에 대한 초광각 카메라를 납품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기업이 갤럭시 S20에 납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이제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화소를 나타내는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카메라 숫자를 많이들 늘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캠시스 뿐만이 아니라 MCNEX나 파트론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적인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파트론이 좋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캠시스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MCNEX는 꾸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하자. 그렇게 보고 저는 그 중에서 캠시스 말씀을 드리겠고, 캠시스가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이미 수익권일 거라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코롬 글로벌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코롬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BMW입니다. BMW에 대한 금융에 대한 지원, 지금 딜러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또 코오롱 모터스,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인해가지고 3월달까지 이런 외제차가 수입이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쪽에 현지 공장이 그 지금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셧다를 다 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넘어도 배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게 바닥을 다지고 악재는 선반영됐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충분한 모멘텀을 얹어서 좀 더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윈팩인데요. 자, 윈팩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가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윈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집 이후에 바뀔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 약 70%를 차지하는 이 윈팩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틀 전부터 저희가 팟빵을 통해 가지고 음성 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또 음성으로 만나볼 수 있고, 거기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7월달 매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오브 반도체, 뭐 DKT, 그리고 최근에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와우 카페를 통해서 보시면 오늘도 또 30% 이상, 20% 이상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코맥스가 또 급등 양상을 보이며 또 3,000목을 돌파를 했는데, 자,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월 27일 추천주였죠. 그만큼 최근에 추천된 것도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또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태경 케미칼. 그리고 지금 YIK 6,000목까지 돌파해서 오늘도 넘어가는 모습까지도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6월 30일 했던 것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수익률 60% 이상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한독도 또 3,000목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종목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죠. 적응만 된다면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최고의 수익률, 매일경제TV에서도 1등, MTN에서도 1등, 그리고 서울경제에서도 8개월 동안 300%,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도 7주 동안 100%를 기록했던 그 실력으로 좋은 종목 엄선해서 유튜브라든지 또는 저희 가족분들하고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나 또는 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가입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023490-4646번이나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